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네, 보민이 새 신나는 무대로 무대를 시작했는데요. 컴백 3주 만에 바로 1위 후보 됐어요. 네, 그리고 현아 씨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조건 씨의 깜짝 등장 덕분에 무대가 더 빛이 났어요. 아니 조건 씨. 네. 아니 갑자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이거 방송 사고예요. 네. 아, 오늘의 오프닝 MC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이유 씨. 네? 5월 셋째 주 인기가요 1위 후보 세 팀을 소개해 주시죠. 네, 5월 셋째 주 인기가요 1위 후보 1번 꼬미닛, 2번 축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축템입니다. 2번 축템 많이 해주세요. 2번. 네, 그리고 1위 후보 3번은 이유리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이유리 씨가 화면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하네요. 화면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인기가요 3번 이유리입니다. 제가 미스 코리아로 선공개를 했는데 아직 방송 출연도 안 했는데 이렇게 1위 후보까지 되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무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컴백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멋있는 무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응원해주세요. 네, 자, 인기가요 차트 5월 셋째 주 1위 선정을 위해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1번 4미닛, 2번 2PM, 3번 이효리입니다. 번호 또는 한글 팀명을 보내주셔야 집계가 됩니다. 네. 네, 지금부터 실시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메시지 샵 1245 또는 스마트폰 방송 참여에 대해서 무료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음원 점수 SNS 점수는 대한민국 공인음원 차트 가온 차트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사전 투표는 매주 SBS 모바일 앱 솔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기가요 차트 진입을 위해 호스력 짙은 목소리 지아씨와 레드애플의 한별이 듀엣곡으로 인사드립니다. 위드커피 뮤직 스타트.
완전성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 안전비를 맺나요 정지선 지켜야죠 신호는 물론이고 하나 둘씩 우리 확인해봐요 혹시 증거는 없는지 아침 운전 중 DMB 시청하세요 에코 드라이브 에코 드라이브 우리 함께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써요 출다변인 크기 음주운전 너무 휴대폰은 참아야죠 행복한 내일 위한 약속 네 셋째 주 인기가요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 1위 후보 3곡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사전 합계 점수가 이렇습니다. 예. 생방송 집계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1위는요? 오늘 1위는 바로 꼬미니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홍승삼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부 사장님, 김용우 삼촌, 그리고 매니저 오빠들, 영찬 오빠, 중건 오빠 감사드리고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코니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지혜 실장님을 비롯한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 다름 언니, 연지 언니, 안무팀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셋째 주 인기가요 꼬미닛의 앵콜송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SBS 인기가요.